자, 지내고 1학년 영어 우리 7과 문법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A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제목을 좀 적어 볼게. 첫 번째 문법은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적어 봅시다. A번 옆에다가 현재 완료 수동태.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어, 내가 8과 폈구나. Sorry. 7과 현재 완료 수동태 아닙니다. 8과입니다. 자, 7과는 A번에 더 쉬운 건데 접속사 unless, 조건의 접속사 unless, 뭐 그냥 그렇게 적어. 조건의 접속사,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if가 일단 맨 먼저 떠오를 텐데 if와 의미가 if not과 똑같은 unless.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적어봅시다. 조건의 접속사 unless. 우리 다 알고 있지 뭐. unless는 이제 만약에 뭐를 안 한다면,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풀었으면은 if 절에다가 부정문으로, 그치, not이 들어간 요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 되게 쉽네. 자, 그래서 밑에 뭐 예문들 한번 봅시다. You can't say, 너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러는데, You have been to Venice, 네가 베니스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been to는 어디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대. 뒤에 조건이 있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You have ridden a gondola, 네가 곤돌라를 타지 않는다면이야. 그러니까 unless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풀어서 해석하면은 If you haven't ridden 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곤돌라를 타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되는 거죠. 뭐 굉장히 쉽다. unless는 if 절에서 부정문, have pp라는 현재 완료니까 얘는 부정문 할 때 그냥 haven't ridden 쓴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더라.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unless there is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면이야, 그치? 없다면이지. there is는 뭐가 있다인데, 그러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if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if, 그러면 there isn't겠네, 그쵸? there isn't anything,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밑에도 마찬가지다. Do not speak, 말하지 마라. Unless you are spoken to. Are spoken to라는 거는 누가 네한테 말을 거는 거지. 그걸 수동태로 쓴 거니까 네가 spoke 된다라고 이렇게 you are spoken이라고 표현한 거야. 즉 누군가가 너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쉬운 조건의 접속사 unless, 이게 첫 번째였고, 자, B번 얘도 너무 쉬워요. 그냥 this is why 해서 어떻게 하더라. this is why는 이것이 뭐뭐하는 이유이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this is why에서는 여기 앞에 선행사인 the reason이 생략된 거라서 이것이 the reason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유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why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건데, 우리 선행사 the reason 그 뒤에 관계부사 why일 때 선행사인 the reason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생략돼서 해석할 때는 그냥 이것이 땡땡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는데, 이거 this is because랑 좀 구별을 해줘야 돼. this is because는 무슨 뜻?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에, 사실 this is because 하게 되면 this가 결과고요, because 뒤에 게 원인이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반대다. this가 뭐게? this가 원인에 해당하는 거, 즉 앞문장이겠지 보통은. 그러니까 앞문장이 원인이고, 그럼 why 뒤에 쫙 나오는 얘가 뭐다? 얘가 결과인 거야. 그래서 this is why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면 편하냐 하면 이거를 그래서 라는 so로 바꿔버리면 돼. 앞에 어쩌고 저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결과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this is why를 발견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거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중에 이제 이런 표현 나올 건데 문법 너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치?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짧은데.